2010년 10월 1일 부산 서면역 근처에 위치한 버킹엄 모텔 종업원이었던 56세 김씨는 그날 오전 10시 45분쯤 모텔로 출근을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모텔 현관으로 들어와 카운터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카운터 안은 쌀하며 물품하며 다 흐트러져 있고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 원래 여주인 이씨가 항상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문도 열어놓고 어디 간 거야? 카운터에 들린 후 일을 하려고 김씨는 평소처럼 비품 창고와 직원들 휴게실로 사용되는 카운터 옆 101호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01호실에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원래 이 방 문은 안 잠그는데 왜 잠겨있지? 우선 일을 할 도구들이 101호실에 있으니 이 김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운터 문을 열어둔 채 사라졌던 여주인 이씨가 이 비품 창고실 안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당시 사망한 이씨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이씨는 칼에 찔린 상태였는데 옆구리와 복부, 가슴 부위에 30개, 양쪽 팔과 손에 6개, 얼굴과 목, 어깨 부위에 21개, 등과 허리에 17개, 무려 74군데에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74군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범인이 피해자 이씨의 온몸을 칼로 쑤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거의 뭐 난도질한 거죠. 맨 처음 이 범인은 피해자 이씨의 옆구리를 찔렀을 거고 갑작스러운 공격과 고통에 놀란 이씨는 고개를 숙이면서 몸체를 수그렸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도 범인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그러면서 팔뚝과 가슴, 얼굴까지 올라간 거예요. 피해자의 몸은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데 범인은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니까 그 상처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더한 고통에 이씨 여성은 바닥으로 쓰러져 몸을 틀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범인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너무 아프니까 이씨는 등을 보이게 몸을 틀면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범인은 등에 무차별적인 난자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되게 열이 받고 화가 난 사람처럼 하면서 감정이 통제 안 된 사람처럼. 당시 사건 현장은 시신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고 쌓아놓은 이불과 피 묻은 수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욕조에도 이씨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씨의 손에는 흉기를 막다가 생긴 상처가 있었지만 범인과 당시 몸싸움을 하거나 거센 저항, 센 저항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모텔에 여자가 혼자 카운터를 보고 있으니까 카운터에 돈을 털려고 강도가 들었던 건가? 하지만 모텔에 현금 3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즉 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은 피해자를 무려 70번이 넘게 찔렀고 그중 4곳에서 5곳은 정말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전 고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게 찌른 걸 봤을 때 이게 정상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최소 피해자와 원한 관계이거나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 아닐까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시에 이 피해자 이씨 여성은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씨의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고 이씨를 포함한 3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이씨 여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서 모텔을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이씨와 이씨 아버지의 사이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전 이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씨 여성 홀로 모텔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홀로 모텔을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씨는요, 모텔, 성당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독실한 신도였습니다.
이씨가 아버지를 잃고 남편 없이 홀로 모텔을 운영하는 모습에 이씨가 다니는 성당 지인들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모텔의 직원들 모두 성당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씨는 미혼에 두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삼남매, 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경찰은 이씨의 오빠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빠들은 그건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결론은 아버지 유언대로 재산을 3등분 하기로 하고 다툼 없는 선에서 정리했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건 발생일에 부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 확인 결과 이 두 오빠의 알리바이 확인됐습니다. 딱히 주변으로부터 원한을 산 적도 없는 여인이 도대체 왜 칼에 무려 74군데나 난자당해 죽어야 했을까? 돈을 노린 강도라고 하기에는 폰이 그대로 있었는데 원한을 살 성격도 아니었다는데. 사건이 일어난 버킹엄 모텔은 서면역 근처에서 주로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고 건물 2층에서 3층에다가 객실은 총 20여 개에 그중 4개에서 한 5개 방 정도만 하루짜리 숙박객을 받는 업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층과 3층을 모텔로 썼는데 그중 4개에서 5개 방만 하루짜리 숙박객을 받았다. 나머지는 싹 다 장기 투숙객. 사건이 발생한 101호실 옆방에는요 남녀가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칼에 70군데가 넘게 찔렸으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마나 비명을 질러댔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옆방에 투숙하고 있었던 두 사람은요 사건 당일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해당 모텔에 방음 처리가 엄청 잘 돼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혹시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를 수 없을 정도로 방심하고 있던 피해자를 범인이 한 방에 의식을 잃게 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방심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갑자기 팍 찌르니까 억!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의식을 바로 잃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찌른 건 아니었을까? 뭐 이거는 신빙성 없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입에 재갈이나 무언가를 물리고? 그런데 이것도 좀... 사실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 추정한 시각은 새벽 3시였습니다. 새벽 3시. 이 시간은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잘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 비명 소리를 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평소 모텔 안내실 책상 위에 있었던 모텔 숙박부가 피해자가 사망한 101호 입구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숙박부 안쪽 페이지 속에 피해자 이씨의 피가 묻은 채 말이죠. 마치 이 범인이 범행을 다 저지르고 종이를 넘긴 듯이. 범인이 직접 손으로 숙박부를 잡고 이것을 넘기는 과정에서 미처 씻어내지 못한 이씨의 피가 여기에 묻었던 건 아니었을까.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기도 바쁜 시간에 범인은 왜 피를 묻혀가면서 숙박부를 꺼내 본 걸까요? 자기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까봐? 아니면 알고 싶은 누군가의 정보가 숙박부에 적혀져 있어서? 그거 알아내려고? 뭘 확인하고자 했던 걸까? 이 사건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잡동사니를 수리하는 만물상 주인. 사건 현장에 있던 수건에서 이 만물상 주인의 DNA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만물상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모텔 1층에 있는 식당에 수리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위층 모텔 101호실에 가서 그 먼지를 닦아내고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씻고 거기 있는 수건을 썼는데 그때 쓴 수건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던 것 같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증거는
경찰 조사 결과 이 만물상 주인의 알리바이 확인됐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했으나 모두 진실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요 혹시 이 씨가 다른 곳에서 살해가 된 뒤에 101호실로 시신이 옮겨졌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객실 20여 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객실에 있는 모든 혈흔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숨진 이 씨의 혈흔은 나오지 않았어요. 딱 101호실에서만 나온 거죠. 결국 경찰은 모텔 1층의 CCTV에 찍힌 모든 출입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래, CCTV 있잖아. 이걸로 모텔 내부 101호실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 찍힌 거 보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모텔 내부 CCTV가 그냥 감시용인 거예요. 그냥 겁주려고. 그냥 감시용. 녹화 기능 자체가 안 돼. 이 점이 좀 안타깝죠. 다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 해당 모텔 내부 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의외로 피해자 이 씨와 가까운 인물일 수도. 이 모텔에 사건 당일날 한 번 온 게 아닌 몇 번 온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질이 흐려서 인물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사건 전날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모텔을 출입한 사람 55명에 이 씨 여성의 주변 인물 등 무려 200여 명을 경찰은 이제 행적을 다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탕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CCTV에 찍힌 사람 중 딱 한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야? 200명 중에 딱 한 명을 모르겠어.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3시 이후부터 4시 이전. 그런데 이 CCTV 영상 속에 이 사람이 새벽 2시 45분에 모텔로 들어갔고 새벽 3시 16분경에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약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나왔으니 투숙객은 아닌 듯 보였어요. 딱 이 남자가 들어갔던 이 시간 이 씨는 죽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옆에처럼 CCTV 영상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점퍼를 입은 모습만 찍혔습니다. 모텔을 나와 쭉 가려다가 앞에 쓰레기 수거차와 사람들이 있다 싶으니까 왼쪽으로 빠져서 골목길로 쓱 들어갔는. 경찰은 모텔 종업원 그리고 투숙객, 주변 상인 등을 상대로 이 남성을 알거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CCTV 화질 좀 제발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화질은 나날이 좋아지더만 어찌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CCTV는 그렇게 안 좋은 상태 그대로인 건지. 매번 사건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범인 특정도 못하는 사건들이 수두룩한데 CCTV 개선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핸드폰은 그렇게 좋아지는데 CCTV는 왜 이래? 뭐 여튼 여기서 한 가지 들 수 있는 의문점은 서면역 근처에 모텔이 있었으면 그 근처가 번화가라서 CCTV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CCTV에도 이 용의자가 안 찍힌 건가? 왜 동선 파악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지? 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서면은요 부산에서 제일 CCTV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서면에서 제일 큰 백화점 뒤에 포장마차 골목이 있는데 그 포장마차 골목 뒤쪽에 버킹엄 모텔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버킹엄 모텔을 빠져나와서 바로 우회전을 했고 그때가 요 아래 이때예요. 이 남자는 쓰레기 수거차와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피해서 차 왼쪽으로 숨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온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을 또 합니다. 그 좌회전한 골목을 빠져나오면 딱 포장마차 골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우회전을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쪽 CCTV에 딱 아래처럼 이 용의자 남자가 한 번 더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이 CCTV를 지나면 조그마한 사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 이후부터 이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 남자가 걸어온 길을 조금만 더 가면 큰 도로가 나오고요. 그 도로에 CCTV 두 대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길에서 이 남성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은 이 남자 큰 길가로 나오기 전 작은 사거리 골목쯤에서 택시를 탄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바로 70개에서 80여 개의 택시 회사, 개인 택시에 다 연락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 당시에 이 근처 모텔들이 숙박부나 이런 거를 기록 안 하는 데가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택시를 타서 사라진 게 아닌 그 근처 다른 모텔로 숨어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피해자 이 씨는 스스로 카운터에서 나와 휴게실 겸 비품 창고인 101호실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즉, 범인은 면식범. 이 씨 여성 주변에 있다. DNA로 인해 범인으로 한때 의심받았던 만물상 주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여주인 이 씨가 카운터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걸 본 적이 있고 어떤 젊은 남성과 있는 걸 자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만물상 주인이 아, 둘이 부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이 씨는 남자친구가 없었거든요. 잠깐 교제한 남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이 씨를 70번이 넘게 찔렀습니다. 오버킬. 실제로 오버킬을 연구한 논문을 보면 오버킬의 경우에 모든 가해자들은 면식범이었대요. 피해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애인, 친구 관계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씨를 수십 번 찌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실로 가서 손까지 씻고 문까지 잠그고 나왔던 범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씨는 성당과 모텔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어요. 그런데 당시 직원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씨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성당이 아닌 조금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모텔을 찾아온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하는 모텔 남직원에게 최면 수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남직원이 이상한 종교에서 나온 30대 젊은 남성과 여주인 이 씨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3명의 여성이 이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인 이 씨는 계속 싫다고 거부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최면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요, 2010년도에는 부산 서면 일대에 개신교 계열 사이비 종교가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혹시 이 사건에 종교가 개입되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추정도 돼요. 하지만 경찰은 이런 방향으로는 별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CCTV를 통해 본 이 용의자는 키는 170 초반 정도의 보통 체격, 걸음걸이로 보아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텔 입구 말고도 근처 주차장 CCTV에도 이 남성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모텔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왼손을 자기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요. 그렇게 딱 손을 고정시키고 나와서 모텔에서 좀 멀어지니까 그때서야 호주머니에 있던 손을 빼서 자기 양손을 쳐다봅니다. 이게 그대로 CCTV에 찍혔어요. 이 행동이 그냥 무심한 행동처럼 보여도 피해자가 70번 넘게 찔렸어요. 범인 입장에서도 손에 막 무리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70번을 넘게 찌른 건데 범인도 손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양손 확인 차원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를 가장 먼저 찔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범인이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면 범인은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범인을 등지고 있었다면 범인은 왼손잡이일 확률이 커요. 법의학자들은 칼이 들어간 방향이나 모양으로 봤을 때 범인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돌산도 컨테이너 살인 사건이 겹쳐져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고요.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 해당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 또한 범인이 피해자를 엄청 오버킬한 사건이에요. 이때 이 용의자가 피해 남성과 가까운 곳에 있던 남자였어요. 이 용의자에게 새끼손가락의 상처 또한 발견됐습니다. 오버킬을 난자 하면서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난 게 아닌가. 하지만 이 사건 또한 여전히 미제 사건이거든요. 범행을 벌이고 범인은 부산에 그대로 살고 있을까요? 그 지역 그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모텔을 와리가리하며 가까이 지냈던 인물, 왼손잡이에 사건이 일어난 그쯤 손에 상처를 입은 키 170 초반의 젊은 남자,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후 갑자기 부산을 떠나거나 잠적한 CCTV 모니터링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도대체 그는 왜 여주인을 칼로 무려 74군데나 찔러 살해했는지, 단순한 정신 이상자의 소행인 걸까요? 아니면 이 씨 여성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인 걸까? 이 사건은요, 설령 어찌어찌해서 그 유력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모텔 여주인 살인 사건의 살인범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100% 검찰 측의 패소로 끝난대요. 왜? 그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법정에서는 아무리 심증이 농후하다고 해도 물증, 증거가 없으면 그냥 아웃, 일단 무죄 때리잖아요. 물증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단순 정신 이상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 측에서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인물, 이 사건에 대해 작게나마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거나 용의자를 목격했다거나 아는 사람은 부산경찰서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